뽁뽁이의 파란만장 성공기. 배송 상품 포장재로 쓰이던 스티로폼. 상품 훼손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부피도 크고 처리도 어렵고. 자, 그런데 이때 스티로폼의 단점은 보완하면서 포장재 효과도 역시 뒤지지 않는 만렙 해결사가 발명됐으니 바로 뽁뽁이. 그러네. 부피도 줄고. 아이고, 저거 단열재로도 되게 좋아요. 겨울철에 창문이나 이런 데 붙이면은 괜찮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때 뽁뽁이 터트리는 게 제 개인 취미였어요. 은근 안 터지는 게 한두 개씩 있잖아요. 있어. 불량. 승질나. 누르면은 안 터지고 이렇게 새는 애들 있어. 새는 애들. 자, 그야말로 포장재면 포장재, 단열재면 단열재, 만능 해결템인 뽁뽁이. 그런데 말이에요. 이 뽁뽁이가 세상에 짜잔 하고 나오기까지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자, 1957년 미국. 엔지니어인 알프레드와 발명가 마르크가 합심해서 뽁뽁이를 발명했는데 이때 이 뽁뽁이의 용도가 뭐였냐? 3D 벽지였습니다. 벽지였다고 저게? 저걸 뭐하러 벽에다 바르지? 시대를 한참 앞질러간 알프레드와 마르크는 평범한 벽지 디자인을 타파하고자 두 장의 플라스틱 시트를 겹친 뒤 그 사이에 공기방울을 넣은 아주 초초초 신박한 3D 벽지를 세상에 내놓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역시 설레설레. 자, 그래도 포기하지 않은 두 사람, 곧바로 타겟을 변경. 이번엔 뽁뽁이의 단열 효과에 초점을 맞춰 농민들에게 어필했습니다. 하지만 아니, 비닐하우스도 쓸만해서 안 바꿔도 괜찮아요. 역시 반응은 없을 무. 하지만 역시 포기는 멍멍이한테나 줘버린 두 사람. 또다시 활용도를 고민하던 중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번쩍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구름이 비행기를 보호해주는 것 같아. 아, 그럼 뽁뽁이도 그렇게 써볼까? 뽁뽁이를 포기하지 않네요. 이제 찾았네, 제자리를. 자, 그렇다면 포장재로 노선을 바꾼 뽁뽁이의 첫 고객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미국의 컴퓨터 제조체 아이사. 당시 아이사가 선보인 컴퓨터가 높이 150cm, 폭 90cm로 크기가 어마어마했는데요. 이 대형 컴퓨터를 보호하기 위해 뽁뽁이를 픽한 거죠. 아, 저걸 대용할 만한 포장재가 없죠, 사실은. 뭐 이렇게 전자장비 같은 거 보호할 때. 그러니까 3D 벽지에서 비닐하우스 단열재, 그리고 결국 포장재로 세상의 빛을 본 뽁뽁이의 파란만장 성공이었습니다. 주방의 신세계를 연 혁명템. 요즘 냉장고 속에 이거 없는 집 없을 겁니다. 바로 주방의 신세계를 활짝 열어준 밀폐용기. 아, 밀폐용기. 저거 없는 집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지금은 없다고 봐야죠. 0%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이야 우리 냉장고 속 필수템이지만요.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밀폐용기가 뭡니까? 냉장고에 음식 넣을 때는 비닐랩이나 포일로 꽁꽁 씌우고 뚜껑 있는 반찬통에 넣어도 틈새 사이로 뚫고 나오는 음식 냄새. 가끔 국물이 흐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걸 떨어뜨리면 이 주방에 반찬 폭탄이 터집니다. 그 외에 옛날 젓갈 담는 유리병에 그렇죠. 김치나 이런 거 많이 넣고 다니잖아요. 그걸 덜 새게 하겠다고 비닐랩으로 싹 해서 이렇게 돌려도 고무줄도 하고 꼭 교과서에 김치 국물은 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찜찜한 주방을 한 단계, 아니 열 단계는 확 업그레이드 시킨 밀폐용기의 등장. 1998년 국내 L 주방용품 제조사에서 사면결착 플라스틱 밀폐용기를 출시하면서 그 전설이 시작됐는데요. 뚜껑 내면에 날개를 달고 뚜껑 안쪽에 특수 개발한 실리콘을 넣어 밀폐력을 강화. 음식물이 흐르지 않도록 했고요. 아, 맞아. 또 뚜껑을 수십, 수백 번 여닫아도 끊어지거나 한 적 없죠? 없어요. 없습니다. 저 끊어진 적 없어요. 이것도 발명의 힘입니다. 300만 번을 열고 닫아도 끊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야. 그런데 말입니다. 이 주방의 혁명템이 딱 등장했을 때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인데? 뭐 유명 브랜드도 아니고 제품도 생소하니까 당시엔 판매량이 저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밀폐용기의 위대함을 먼저 알아본 곳이 있었으니 바로 기회의 땅 미국. 2001년 미국 최대 홈쇼핑 채널에 우리나라의 사면결착 밀폐용기가 소개됐는데 이때 밀폐력을 보여주기 위한 회심의 일격. 저 밀폐용기에 돈다발을 담은 뒤에 이거를 수조에 넣었다 뺀 겁니다. 이야. 그런데 역시나 물 한 방울 젖지 않은 집회. 그러자
Unbelievable! 어떻게 물이 안 셀 수가 있지? Oh my god! 이건 사야 해! 콜 수가 쭉쭉 올라갔죠. 결국 첫 방송에 5천 세트 완판 신화를 이뤄냈고요. 이후 해외에서 큰 인기를 누리다가 역으로 국내 시장에 안착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야, 저 밀폐력을 강조하려고 해서 돈 넣는 저 마케팅 진짜 기가 막히네요. 대단한 거지. 이제는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주방의 혁명을 가져온 위대한 발명품 밀폐 용기 누님이었습니다.